저는 사실 음악에 대한 뭐 딱히 이것만 해야지 라는 건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아마 여러 가지 장르를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네. 뭐 춤은 음악이나 심지어 이런 어떤 소음만이라도 있어도 언제라도 출 수 있는 게 춤이기 때문에 그냥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떤 음악에 대한 제약 없이 다양한 음악을 기대들으면서 춤도 같이 추고 싶은데 네, 목표입니다. 가장 신경 쓰였던 거는 부담감이었어요. 제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실 제가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멤버들이잖아요. 근데 그 제가 부족했다라는 게 뭔가 감춰지지가 않거나 제 모든 100%가 공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그룹을 할 때는 제 단점을 숨기고 장점을 더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솔로를 하면서 단점을 보완을 하고 장점을 그 단점에 맞춰서 조금 더 부각시켜야 되겠다라는 뭔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네네.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무대로서 이제 혼자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뭔가 억압 부담감?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어요. 네, 그래서 그걸 좀 이겨내는 제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우리 의지 씨가 굉장히 좀 생각이 많으신 분이에요. 이번에 굉장히 많아졌죠. 그래서 또 이렇게 첫 솔로부터 불면증이고 실제로도 좀 잠을 못 주무시고 괜찮습니다. 이제는 곧 꽃길만 걸으면서 아이 감사합니다. 아, 참 숙면 좀 취하시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이제 오늘 쇼케이스 오늘 날씨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제가 이번 솔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춤이 아닌 그리고 또 음악을 하는 의진으로서 그리고 또 이제 점점 아티스트로서 성장해가는 의진의 첫 한 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앞으로 더 해나가고 발전해야 될 일들이 아직 수두룩하게 남아있으니까 그 발전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진심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꼭 식사 맛있는 식사 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의진 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의진 씨 자리해 주시고요. 네. 자,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